역대 대통령 치과 주치의를 지낸 3대째 의사 가문의 딸 미란 씨. 저도 알죠. 오빠도 끝까지 나 위해서 모든 거 걸고 할 거 언니랑 다 아는데 조선일보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들 풍비박산 날 거고 망할 만신창이 돼서 끝날 텐데 그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하지만 상대는 언론사주 집안. 남편 박용훈은 고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기도 한 그는 조선일보 4대 주주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딸이 이혼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만나본 뭐 변호사들 얘기가 다 못한대요. 뭐를 못해요? 소송 못한다. 변호사들이? 네. 왜요? 뭐 그딴 게 아니라 일단 변호사들이 몸들을 많이 사리더라고요. 안 왜냐면 안 맞겠다. 안 맞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것조차도 자료를 없애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뭐 이혼 소송만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들어가면 결국 조선일보 측의 상대가 직간접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자기 그런 무슨 법무부인 망한다. 동생을 떠나보낸 지 두 달이 되던 날 새벽. 미란 씨의 큰아들이 이모 집 앞을 맨발로 서성입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쥐어들더니 집안을 성큼성큼 올라와 현관문을 내리칩니다. 저 자고 있는데 밤에 엄청 뭐가 막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는 보통 저희 지하실에 상가가 있으니까는 수리를 밤에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해보니까 이제 난장판이 났고 CCTV를 열어봤죠 그때. 그래서 그때 방영훈 사장하고 방영훈 회장하고 그 아들을 보고 저희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그날 새벽의 불청객은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용훈 사장 역시 무언가를 들고 차에서 내립니다. 조카에는 돌을 들고 네. 올라왔고 조카를 따라서 올라온 제부는 그 등산용 도끼를 들고. 이것이 박용훈이 실제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This thing's super lightweight. 얼음 도끼라고 불리는 산악 장비입니다. 업체에 이 장비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흔히 히말라야 같은 데 갈 때 네. 눈이나 얼음에 있는 등반할 때 쓰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눈과 얼음인데도 이렇게 찍어서 이걸 당기는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대체 얼음 도끼를 왜 들고 왔을까? 설마 그렇게 흉기를 들고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사리를 품고 왔던데. 그날 조카와 제부의 행동에 친정 식구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CCTV 카메라 녹음된 걸 보시면은 집 앞 CCTV 화면에는 박용훈과 그 아들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둘이 집 안에 들어와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신고 당시 경찰들도 분명히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막 그 다른 형사분들도 막 와서 같이 보면서 막 저거 도끼 아니야? 막 그렇게 너무 다들 놀라셨던 생각이 났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아, 망치는 거네. 죽었지, 이럴 때 죽었지. 네. 응?
건물 안에 허락 없이 들어와가지고 토락기를 했잖아요. 그게 중대 같아요. 고소가 접수되고 방 사장의 아들은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가 진술한 그날은 이렇습니다. 술을 먹고 귀가를 하던 중 이모부를 뵙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새벽 음주를 하고 맨발 차림이었습니다. 주변에 돌멩이를 주어 집 안으로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몇 차례 두드렸고 아버지가 와서 자신을 말렸기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박용훈도 한 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아들을 말려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실제 CCTV 영상입니다.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들. 아버지 박용훈은 손에 도끼를 든 채 내리더니 앞장서 집 안에 들어갑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돌로 찍었지만 아버지가 말리는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관 안 물건을 걷어차고 도끼를 드는 것을 아들이 말립니다. 아버지를 내려보낸 아들은 몇 차례 현관문을 더 쳤습니다. 범행 시작 약 10여 분 후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냥 아무 사건도 아니고 이모부가 누가 고소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예. 이게 보통 평범한 집안 같으면 이게 사건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는 박용훈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박용훈이 아들을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아들에 대해서 기소를 유예하고 박용훈은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